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 북군 체육부대에 와 있는데요. 전 국민과 북군 장병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북군 체육부대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위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눈높이 운동법을 소개해 주실 북방 체력 전문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파! 네, 안녕하십니까. 와, 정말 제 뒤에도 그렇지만 옆에도 정말 든든합니다. 건강군이 아주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태준 연구관님께서 이제 앞으로 저희 건강군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손쉬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예. 연구관님이 한 뭐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하기 예. 힘들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일반 분들도 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전문 선수들이 하는 훈련법을 일반인들한테 그대로 따라하라고 하면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반인도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초급, 중급, 상급 형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춰서 또는 몸 건강 상태에 맞춰서 초급, 중급, 상급 형태로 운동을 따라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저희 프로그램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건강한 몸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하루 10분이면 건강한 예. 몸매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장병 여러분들처럼 몸매가 된다는 거죠?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체력 수준에 맞춘 운동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일단 군대에서 하는 군 체력 검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목인데 3k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팔굽혀펴기와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를 한번 해보고 본인의 체력 상태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제 체력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간단하게 한번 해서 네. 저희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는데 물론 불합격도 있습니다. 수정 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왕년에 뭐 운동선수급 정도 된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운동 한 번 좀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한번 보고 네.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상급 정도 될 것 같네요. 이제 저랑 운동법을 배우기 전에 테스트를 네. 하실 건데요. 본인 체력 자신 있으신가요? 아마 특급은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급? 네. 특급이 안 된다면? 국군체육부대에 오려면 특급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체력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그 기준이 있나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는 2분 동안에 최대 몇 회를 하느냐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방송 관계상 1분 동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기준으로 해서 특급은 35개 이상을 하셔야 되고 여자는 18개를 하셔야 됩니다. 1분에요? 예, 1분에. 18개? 그게 특급 기준이고 아주 센 기준이고 불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남자는 23개 이하면 불합격이고 여자는 10개 이하면 불합격입니다. 1분이니까 한번 해보시죠. 예.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 기준을? 네,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면 예, 예. 남자하고 여자하고 측정 자세가 약간은 다른데 남자는 네. 완전히 엎드려 뻗쳐한 자세인데 팔은 어깨 1.5배 정도 벌린 상태에서 내려갔을 때 가슴이 거의 바닥에 닿고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는 걸 1회의 카운트로 합니다. 여자는 측정할 때 무릎을 대고 몸을 일직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팔은 어깨 1.5배 벌린 상태에서 가슴이 바닥에 살짝 닿고 일어나는 형태가 1회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렇군요. 1분 동안 측정 들어갑니다. 자, 준비. 각자 숫자를 샘사하겠습니다. 시작! 계속하세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20초 경과 우리 병사는 몇 개 했습니까? 63개 했습니다. 63개. 63개면 무조건 특급입니다. 수정 씨는 몇 개나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 팔굽혀펴기 못하더라도 윗몸 일으키기 또 테스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예. 예. 윗몸 일으키기는 자신 있습니다.
자, 누워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이 윗몸 일으키기도 그 개수가 있나요? 예, 특급 남자 기준으로 특급이 되려면 41 이상을 해야 되고 여자는 34개 이상을 해야 됩니다. 남자랑 여자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특급이죠. 불합격 기준도 있습니다. 남자는 최소 1분에 28개 이상을 해야 되고 여자는 20개 뭐 이상을 하면은 불합격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자, 준비 최선을 다해 주세요. 시작. 자, 10초 전 힘내세요. 네. 45, 2초 전, 1초 전, 스톱. 자, 우리 경사는 몇 개 했습니까? 49개 했습니다. 49개 특급입니다. 저기 이수정 씨는 어떻게 됩니까? 16개. 아쉽게도 불합격입니다. 건강하군,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듭니다. 진짜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체력 테스트. 아, 비록 팔굽혀펴기에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건강한 건 MC로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몸짱 되실 준비 되셨죠? 다음 시간부터는 온몸을 튼튼하게 가꾸고 체력을 길러주는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건강해지는 시간 하루 10분 온 국민이 몸짱 되는 그날까지 건강하군 충! 자! 다음에 만나요! Gracias.